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DC에서요. 불법 입국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Illegal Aliens. 그리고 해리스 서포터스입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불법 입국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겁니다. Citizenship for all. 그래서 여기는 immigrant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Illegal Aliens들입니다. 불법 입국은 여러분 이민이 아닙니다. 불법 입국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불법 입국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다들 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도 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접세도 내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We are putting money into the economy. 경제에 우리가 돈을 넣어주고 있는 거다.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왜 투표를 못하냐. 투표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I think you should have a voice.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좋게 말을 하는 거죠. 투표권 있어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약간 협박조도 얘기해요. You kick us out. 우리를 발로 차서 내쫓아버린다? 안 될 거다. You better get a seat right next to us and buckle up. 우리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안전벨트 매라. 거의 협박 아니에요? It's all of us or none of us.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협박입니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요. 또 이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Illegal immigrants should be able to vote. 투표할 수 있어야 되냐? 불법 입국자들 투표할 수 있어야 되냐? I do. They live in this country. 왜? 물론 해야 된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ether your documentation status. Documentation status라는 것은 이민 status가 있건 없건 이런 얘기죠. Because you are living in this country.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Documentation status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 Whether you have documentation or not. 서류가 있건 없건 다 투표할 수 있어야 된대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It's not legal for illegal person to vote. 불법 입국자가 투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only citizens can vote.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막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당당해서 진짜 이 영상 보는데 제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자기 불법 입국자들 스테이터스 가리려고 숨어 다니지 않나요? We are all humans. 이렇게 얘기해요. It's basic human rights. 우린 다 인간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투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시위는 immigration에 관한 것이고 citizens' rights. 시민의 권리에 대한 거다. 투표권에 대한 거다. Let them vote in the next election.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 입국자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They should be able to vote. 그들이 불법 입국자들이 투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Yes, they should have a right to vote. 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해요. 미국 불법 입국자가요. 지금 통계를 잡힌 것만 해도 천만 명이 넘습니다. 혹자는 2천만 명이라고도 해요. 불법 입국의 특성상 통계에 다 안 잡히죠? 통계에 잡힌 것 이상으로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제대로 수호하지 않는다. 비판하죠. 자 이 사람들한테 누구에 투표할 거냐? 그랬더니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불법 입국자 숫자가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불법 입국자들 투표권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불법 입국자들이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떤 언더커버 저널리스트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아, 여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컴퍼니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14%의 사람들이, 물어본 사람들 중에 14%의 사람들이, 우리 이미 투표하도록 register, 등록돼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Are you already registered? 그랬더니, yes. 이미 투표하도록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불법 입국자들이 한 아파트에 막 열몇 명씩 모여 사는 곳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를 가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Are you a citizen? 그랬더니, no. 시민권자 아니래요. 그런데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4%의 사람이 already registered. 투표하도록 이미 등록돼 있다. 그리고 그들은 Are you citizen? 물어보면 시민권자 아니다. 그런데 이미 투표하도록 등록됐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도와줘서 내가 이미 등록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불법 입국자들을 들어온 이유가 그들이 다 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민주당에 표를 줍니다. 왜? 그래야지 안 쫓겨나가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불법 입국자를 바로 취임식 12시부터 이후 12시부터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 입국자들 다 추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럼프에 절대 투표 안 합니다. 민주당에 투표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냐? No. 그런데 이미 투표하도록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술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엘리엇 놀크로스라는 아파트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 한 집에 열몇 명씩 살고 있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그런데 물어보니까 시티즌도 아닌데 다 이미 투표를 하려고 등록돼 있다. 그런 사람이 14% 되더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정했죠. 32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비행기로 미국에 들여왔습니다.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입국자들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를 몰라요. 32만 명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자 워싱턴 이기제미너 그리고 뉴욕 포스트 데일리 메일 이런 데 따르면요. 이 사람들이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32만 명 태우고 들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주 희망자들을 미국 전역으로 비행기로 실어 날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요. 자 불법 입국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지지 세력으로 만들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만 명을 미국 전역에 실어 나르더라가 딱 걸렸다.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불법 입국자는 절대 투표할 수 없다. Only American citizens, 미국 시민권자만 미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관없습니다. 32만 명 비행기로 왜 빼돌랐느냐. 불법 입국자 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입국자 수 통계를 줄이기 위해서 몰래 32만 명을 비행기로 빼돌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경으로 들어오다가 걸리면 불법 입국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비행기로 태우고 왔다는 겁니다. J.D. Vance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바이든, 불법 입국자들을 수입하고 있다. import 이렇게 얘기합니다. import.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32만 명 비행기로 데려온 거 인정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비행기로 태워왔다. 그런데 주장을 하는 게요. 입국 허용된 사람들이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불법 입국자예요. 그리고 1,500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시킨다라는 건데요. NBC 뉴스 보시면 펜실베니아가요. Automatic Voter Registration. Driver's License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되게 한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혹은 아이덴티피케이션만 있으면 8월 달부터 불법 입국자들에게 아이디 카드 나눠준다고 하죠.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있으면 투표권 준다?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투표권 준다? 이러면요, 미국에서 아마 2천만 명 불법 입국자들 투표할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